오늘은 자바 시스템 구축 두 번째 시간으로 엔서블를 이용한 보안 설정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서블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툴인데 컨피그레이션 시스템이죠. 파이썬으로 만들어졌고 각종 서버의 설정들을 코드화 해갖고 한 번에 이렇게 적용하고, 그리고 멱등성이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멱등성, 멱등성. 엔서블를 공부하다 보면 멱등성, 멱등성 이런 말이 막 나오는데, 그 멱등성으로 인해서 이제 그 변화 같은 거를, 시스템의 설정 변화 같은 거를 감지를 해서 이렇게 다시 적용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매번 할 때마다 똑같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걸 다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설정되어 있는 거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변화된 것만 이렇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툴입니다. 과거에 이거와 비슷한 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새는 다 이제 엔서블로 이제 통일되어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레드햇이 이걸 가지고 왔죠. 레드햇이 지금 이거를 관리하고 만들고 배포하고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목을 엔서블를 이용한 보안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크게 봐서는 시스템의 어떤 서버 시스템이라든지 서버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를 아예 엔서블로 다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다 엔서블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다 관리를 할수 있고 그 정도로 이제 확장성을 이제 넓게 가져가긴 하지만 엔서블의 근본적인 태생은 어떤 설정 관리다. 시스템의 설정 관리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대량의 것도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한꺼번에 관리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엔서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제는 그냥 보안에 관련된 것. 보안, 어떤 서버 시스템의 OS 보안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데, OS 레벨에서의 보안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를 매번 할 때마다, 실제로 프로젝트 투입해서 보면, 매번 할 때마다, 쉘 스크립트 같은 걸 가지고 다 합니다. 심지어 체킹도 쉘 스크립트로 만들어 놔서, 그걸 막 사용하는 경향이 막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쉘 스크립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엔서블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이제 엔서블를 이용한 보안 설정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안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OS 수준, OS의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 네가 뭐 알아? 보안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만이 그걸 할 텐데. 네가 뭔데 뭘 한다고 그거를 하겠다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OS 보안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은 뭐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만든 게 있어요. 일종의 가이드인데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상세 가이드 PDF 파일로 이렇게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해주는 게 있는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이거를 배포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OS 보안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 제가 프로젝트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프로젝트를 가보면, 프로젝트 하는 환경이 다를 수가 있지만, 특히나 금융권 프로젝트 같은 데에는 이 OS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융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돈을 다루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이 뚫렸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보안이야 굉장히 철저하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 다루는 곳에서는 전부 다 정보보호부, 정보보안부라고 해서 보안부서를 따로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렇게 막 하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다루는 것이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다루고, 그 시스템에 대한 보안은 어느 걸 따르느냐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기술 가이드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결론은 금융권에서 쓰는 시스템들은 전부 다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상세 가이드를 기반으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파일에 요 내용에 있는 것을 충족을 한다면 금융권에서 하는 프로젝트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보안이 어느 정도 갖춰져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더 크게 더 엄격한 보안 가이드를 제시할 수는 있는 거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뿌리는 기반이 되는 거는 요거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두면 어느 금융권 시스템을 다룬지 간에 아 이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고 심지어 어떤 가이드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평가 상세 가이드, 분석 평가 상세가 취약점 분석 평가 상세 가이드를 충족을 한다면 크게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뭔가 취약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이제 한국 정보보호진흥원 OS 보안 검색을 한번 하라는데 요거는 이제 구글 검색을 하라는 거겠죠. 네, 구글에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진단 상세 가이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게시판 같은 게 나오는데 거기서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미리 보기에서 볼 수 있으니까 미리 보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요 대상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유닉스 이렇게 됐고 리눅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가이드는 굉장히 이제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있고 네트워크 장비도 되어 있고 웹서버, 와스 서버도 있어요. 와스 서버도 심지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유닉스, 윈도우 이런 건 이제 OS겠죠. OS 데이터베이스는 뭐 MySQL, 오라클 이렇게 말하는 건데 유닉스 시스템, 윈도우 시스템 OS 보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들어가면 이렇게 유닉스 서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갖고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서 내용을 좀 보는 건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정 관리 되어있죠. 유닉스 서버 취약점 분석 평가 항목을 되어 있는데 루트 계정 원격 접속 제한 이렇게 되어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씩 다 되어 있어요. 하나씩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나와 있고 유마스크 설정 관리를 해야 되고 홈리스트 소유자 및 권한 설정을 대여해서 되고 숨겨진 파일 및 데이터를 검색 및 제거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어요. 어노니머스 FTP 비활성화, 핑거 서비스 비활성화. 상위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게 이제 활성화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취약점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죠. 웹서비스 디렉토리 리스트 제거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계정 관리, 루트 계정 원격 접속 제한해서 점검 내용과 목적, 보안 위험이 어떻게 발생한다. 그리고 유닉스별로 어떻게 확인하는지, 어떻게 점검하는지 점검 방법도 나오고 그게 따른 조치 방법도 나와요. 조치 방법도 나오는데 이렇게 수정 전 이렇게 하고 수정 후에 이렇게 하고 뭐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SSH 서비스 쓴다라고 하면 퍼밋으로 들어오고 있는 로우로 바꿔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조치는 어떻게 한다까지도 나와 있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보고서의 지금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패스워드 복잡성 설정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리눅스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RHEL5 이렇게 되어 있죠. RHEL7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이 보고서의 단점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겁니다. 왜? 리눅스는 리눅스인데 RHEL7까지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그죠? 7까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RHEL8, 9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요 내용을 읽어보고
패스워드 보잡성 설정이라는 게 있구나, 리눅스에도.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민, 뭐, 어, 뭐, 디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히스토리 10 이렇게 돼 있고, 뭐, RHEL 7 보니까 뭐 이렇게 security, PW quality, comp 파일 수정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 뭐 엘크리드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런 거를 검색을 하셔서 RHEL 8과 RHEL 9의 내용을 찾는 겁니다. 이 보고서의 단점이 그거예요. RHEL 9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7까지밖에 없어요, 내용이. 예, 그게 좀 단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아갖고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쭉 내려가면 패스워드 보잡성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이렇게 있고 잠금 인계관 설정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걸 보면은 리눅스는 어떻게 한다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있네요. 네, 나와 있네요. 리눅스 나와 있는데 보면 이렇게 보면 팜 라이브러리, 팜 라이브러리를 수정하는 건데 팜의 설정을 바꾸는 건 이것도 8, Red Hat RHEL 8, RHEL 9, 버전 높아질수록, 이 설정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달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찾아갔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야지만이, 요거를 할 수가 있어요. 팜톨리? 팜톨리라고 있나요? 이렇게, 팜톨리라는 게 있는데, Red Hat 9 넘어와서 이거 안 써요. 8에서도 이거 안 쓰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결국에 이거 7의 내용을 가지고 한 건데, 그래서 이 보고서를 읽을 때는 RHEL 7 기준으로 작성됐다. 라고 해서 읽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걸 그대로 카피 패스트해서 8, 9에 적용하면은 안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팜 라이브러리 설정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나 설정 같은 경우에는, 레드에 RHEL 9로 넘어오면서 파일을 직접 VI 편집기로 수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가 않아요. 명령어로 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어를 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지, 이 파일을 직접 수정해라. 직접 수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RHEL 9로 넘어오면.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다. 업데이트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안 한다 이 말이죠, 얘들이. 안 한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면 OS 쪽의 보안, 그리고 웹서버 보안, WAS 보안 이런 것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안들이 쭉쭉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버전이 좀 낮은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좀 유용하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상세 가이드 파일을 볼 때는 RHEL 7, 리눅스 기준으로 RHEL 7이 최신으로, 거기서는 이제 RHEL 7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라는 것을 위에서 봐야 되고, 그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팜 설정인데, 팜 설정은 이 가이드대로 하시면 안 돼요. 가이드대로 하시면 절대 안 된다. RHEL 9로 넘어오면서 명령으로만 설정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엔서브를 이제 해야 되는데, 엔서브를 가지고 뭘 할 거다? 보안 취약점, 아까 그 가이드에 나와 있는 거를 적용을 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엔서블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스템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자동화해주는, 변경을 자동화해주고 심지어 그 변경사항들을 추적도 해줍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공해주는 건데, 그런 거를 예전에는 우리는 왜 시스템을 설정한다 그러면 막 파일 열어서 VIT 열어갖고 막 이렇게 치고 막 하다 보니까 이력관리가 안 됐어요. 그렇죠? 이력관리가 할 수 없었고 그거를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엔서블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거를 이제 코드화 해놓은 거죠. 코드화. 엔서블이 나오면서 이제 설정을 코드로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엔서버를 가지고 코드로 다 작성을 하니까 설정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설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코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 설정을 코드화 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IAC라고 부르는데 Infrastructure as a Code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그거예요. 툴이 엔서블이 Infrastructure as a Code의 종류에 해당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이제 테라폼이라는 게 있죠. 테라폼. 테라폼도 IAC 툴 중에 하나입니다. 뭐 솔트스택 혹시 들어보셨나요? 셰프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IAC 툴 중에 하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엔서블을 이용을 하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 또 적용하고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드화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또 적용하고 재사용도 가능하고 뭐 수정하기도 쉽고 코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코드화라는 게 존재하는데 사실 이 코드화라는 게 약간 좀 이렇게 좀 다른 거예요. 코드화라는 게 이제 프로그래밍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물론 이제 프로그래밍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명세서 같은 거예요. 엔서블은 야물 형식의 파일, 야물 파일 형식으로 명세서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엔서블이 그 명세서를 읽어서 적용을 시켜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코드라고 하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식의 프로그래밍은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메타 프로그래밍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가 말하는 일반 개발자들이 막 프로그램 코드 뭐 if 조건 막 만들고 막 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래밍이 아닌 그냥 명세서를 만드는 야물 형식의 명세서를 만드는 걸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엔서블이 어찌 보면 굉장히 인프라를 다루시는 분들에게는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툴이다. 접근 진입 장벽이 배우는데 진입 장벽이 그렇게 막 크진 않아요. 엔서블을 인프라를 다루시는 분이라면 엔서블은 필수로 알아야 하는 툴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실제로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면 인프라를 위한 개발 서버는 따로 없어요. 그건 개발 서버라는 거는 진짜 개발자들을 위한 시스템을 말하는 거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를 위한 별도의 개발 서버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웹 서버를 컴파일 설치해달라 아니면 뭐 드라이버를 컴파일 설치해달라 그러면 실제 프로젝트 서버에 막 GCC 컴파일러 다 깔고 라이브러리 다 깔고 막 온갖 시작되기 없는 거 다 깔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안 된다? 보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금융권 시스템 그렇게 했다가 절대로 그거 보안에서 통과 못 시킵니다. 보안에서 보안 취약점 점검을 통과를 못 시키면 그 프로젝트를 이제 종료를 시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다 없애야 되는데 다 설치하고 온갖 걸 다 설치한 다음에 그걸 다 맞추려고 하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건들지 말고 여기에다가 별도로 하나 서버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막 컴파일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다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엔서블 하나 까는 거예요. 엔서블 깐 다음에 여기서 돌리면 되는 거죠. 엔서블 여기서 실행시키면 여기도 적용되겠고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프로젝트 가보면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서버가 한 100대예요. 100대. 100대가 있다 그러면 SFTP로 쉘 스크립트를 여기다가 다 배포합니다. 다 배포한 다음에 여러분들 뭐 터미널 프로그램 많이 쓰시잖아요. 터미널 프로그램 중에 좋은 것들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명령어 하나만 딱 치면 한번 딱 치면 접속되어 있는 모든 서버에 터미널을 접속을 막 몇 개씩 할 수 있으니까 접속되어 있는 세션이 오픈된 서버에 명령어를 한꺼번에 날리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해서 쉘스크립트를 한 번에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굳이. 물론 그게 뭐 나쁜 따르는 거는 아닌데, 어쨌거나 목적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요런 거 하나 만든 다음에 엔서브로 다 넣는 거예요. 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클라우드 시스템이다. 그럼 더 쉽죠? 왜? 요거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다 적용한 다음에 요걸 AMI로 떠버리면 되잖아요. 이미지 떠버린 다음에 요거를 카피 하면서 다 만들면 되니까. 그쵸? 그 처음에 그래서 보안을 처음에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이다 그러면 더더욱이 보안을 맨 처음에 해야 돼요. 프로젝트 초기에 해버려야지만이 그걸 가지고 AMI 이미지 하나 뜬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속 생성하면 되니까. 나중에 가갖고 다 하자. 이거 안 돼요. 그 하면 못 합니다. 절대로 못 한다. 그래서 엔서버를 가지고 하는 주는데 이렇게 빌드 서버를 하나 만들고 타겟 시스템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탁탁 하는 걸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빌드업 서버 하고 그다음에 타겟 서버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가상 KVM에서 이제 만들었고요. 게스트 OS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설치는 RHEL 9.2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신 이미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갖고 지금 이제 이게 업데이트가 뭔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Y 옵션을 줘서 자동으로 보니까 최신판을 한번 만들어보고 뭔가 이제 나오네요. 네, 이제 최신판으로 다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재부팅을 한번 해주고요. 네, 최신판으로 다 패키지를 업데이트를 했고요. 재부팅을 한번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배포판의 버전은 이제 변화가 없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작업을 해주는 게 뭐냐, 초기화 작업이 필요한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IP가 있죠. IP가 있는데 이거를 설치할 때에 DHCP로 박아놨어요. 그래서 IP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거를 static IP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뭐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레드햇으로 넘어오면서 레드햇 9 이렇게 버전이 9로 넘어오면서 네트워크 관련 설정이 이제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MMCLI 명령어를 써서 하도록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MMCLI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static IP로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디바이스 장치가 요거고, 프로파일 이름은 똑같으니까 이걸 하면 되고, 이 뒤에 요거를 프로파일 명을 붙여주게 되면 네,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넥션 아이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IPv4 메소드가 오토로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DHCP로 되어 있다 라고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IP를 DHCP 서버에서 받아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요거를 DHCP가 아니라 뭐로 해야 됩니까? 고정 IP로 이제 바꿔놔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정 IP로 좀 바꿀 필요가 있어서 요거를 설정을 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려 그러면 루트 계정이 필요하고요. 루트 계정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프로파일이 요걸로 되어 있죠. 프로파일 요거를 이제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정을 했는데 커넥션을 모디파이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장치명이 아니라 프로파일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주는 거고요. IPv4 해주고
어드레스를 57입니다. 얘는 50줄 되어 있고, 비트 값을, 이제 서버에 비트를 줘야 되는데, 20이에요. 20으로 되어 있고요. IPv4 이렇게 하고, gateway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고, 네, 이렇게 한다고 해주고, v4 해갖고, method는 manual 이렇게 해주고요. 한꺼번에 해줘도 됩니다. 이게 쭉 이어서 쳐도 돼요. 무슨 말이냐? 이게 DNS 서버를 이제 수정을 해주는 건데, DNS도 뒤에 연이어서 이제 여기다가 연이어서 적어도 됩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리고 길어질까봐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플러스 IPv4 DNS를 8.8.8.8 이렇게 해주고. 여기 프로파일명을 안 적었네요. EP1, S0 이렇게 해준 다음에, 네, V 빼먹었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네, 이걸 이제 내렸다 올려야 되는데, 이거 원격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설정을 변경하는 거는 원격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콘솔로 들어가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재부팅을 하면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도 보면 오토로 되어 있죠? 오토로 되어 있고 IP 주소가 58로 되어 있네요. 얘도 58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그냥 한꺼번에 될 것 같은데 EMP1 S0 되어 있고요. IPv4 125.16.58 이라 그랬죠. 비트 20비트고 IPv4의 게이트웨이는 1로 하면 될 거고요. IPv4의 메소드는 매뉴얼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연이어서 그냥 DNS 서버 써주면 됩니다. IPv4 DNS 이렇게 해주고 플러스로 해서 IPv4 8.8.8.8 이렇게 해주면 N이죠? 네, 바뀌었죠? 이렇게 하게 되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쇼 해주게 되면 네, 매뉴얼로 이렇게 바뀐 걸로 나오고요. DNS는 이렇게 된 걸로 나오고. 네, 재부터 한번 해줄게요. 재부터 한번 해주면. 네,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이제 고정 IP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이렇게 매뉴얼로 되어 있었죠. 잠깐, 이전에 잠깐 설정할 때에, 고정 IP 설정할 때 영상, 그쪽으로 약간 좀 영상을 뒤돌려 보시면, 설정을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6으로 적어놨어요, 6으로. 6으로 적어놨고, 한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기 접속이 안 되지? 하다 보니까 오타나갖고, 이런 식으로, 이거 6으로 해갖고, 192.168.6.57 이렇게 해갖고, 96.57로 했는데 왜 안 되지? 막 하다 보니까, 못하는 걸 알아서 이제 급하게 수정을 하고 다시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수정을 해갖고 다시 재시작을 하니까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오타날 가능성 때문에 이런 IP 변경 작업은 이제 콘솔에서 해야 되는 거지 원격으로 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진짜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하면 되고요. 시간이 꽤 지나버려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N서버를 이용한 보안 설정이잖아요. 그럼 N서버까지만 설치하는 걸로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N서버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N서버를 이제 파이썬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파이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깔렸는지 좀 되는데 파이썬은 깔렸네요. 그렇죠? 파이썬은 깔렸네.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래서 미니멀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파이썬은 깔린다. 깔려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엔서버를 설치를 하면 되는데, 그 엔서버를 설치할 때에 파이썬, 특히 파이썬 같은 거 할 때가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파이썬 가지고 뭔가를 할 때에는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도록 파이썬을 설치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는 파이썬을 이용한 뭔가를 할 때는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게끔 다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에. 특정 사용자, 일반 계정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파이썬 관리자가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파이썬의 이제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루트로 하는 게 사실 아니고, 여기 시스템 보이로 되어 있죠. 요걸 가지고, 이제, 엔서버를 위한, 설정을 이제, 그 환경을 이제 구축을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시스템, 루트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 자, 일반 계정에서만 되도록 만들 거다. 그래서 파이썬3는 깔려 있으니까. 그러면 파이썬3를 가지고 이제 가상의 환경 하나 만드는 겁니다. 가상 환경은 뭐냐 하면, 파이썬 명령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요, 만들려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패스를 다 바꾼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치시면 점을 붙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디렉토리로 이 디렉토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 디렉토리에다가 가상 환경을 다 만드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뭐 디렉토리가 또 생성되어 있죠. 뭐 빈 뭐 이런 식으로. 요 디렉토리를 뿌리로 파이썬 환경이 구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막 쓰는 거냐? 안 그렇단 말이죠. 어떻게 쓰느냐? 여기서 액티브 이렇게 해줍니다. 요거를 실행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탁 된다. 이런 겁니다. 그죠? 앞에 뭐가 붙죠? 이렇게. 프롬프트 앞에 이렇게 뭐가 하나 붙어요. 붙는 게 뭐다? VMV, 네, Virtual Environment, 가상 파이썬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파이썬을 이렇게 실행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파이썬은 시스템에 있는 거를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 거? 여기에 있는 거를 실행시키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패스가 딱 이걸로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패스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딱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되나? 격리라고, 격리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네, 이렇게 컨테이너식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 전역도 가져다 쓰긴 하지만 내 것도 가져다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PIP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PIP가 설치가 되어 있죠. PIP가 먹어요. 패스도 이로 걸리게끔 자동으로 걸리게끔 됩니다. 그래서 되어 있으니까 이제 PIP가 이제 설치되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엔서버를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설치는 간단하죠, 이제. 네, 간단합니다. 이제 PIP 인스톨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엔서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쭉 이제 받아오죠. 네, 받아오면서.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설치가 다 됐고요. 요거는 이제 PIP도 업그레이드를 해라, 그런 건데, 요거는,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즉각 주는 걸로 하고요. 됐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엔서블이 된 거예요. 엔서블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명령어 먹기 시작하죠. 패스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근데 엔서블만 되어 있으면 끝이냐? 안 그렇단 말이죠. 왜? 엔서블만 되어 있으면 그래도 편하긴 합니다. 편하긴 한데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엔서블은 야물 신택스, 야물 문법을 따르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VI 에디터를 가지고 뭔가를 편집하고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 야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텍트가 뭐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VIM을 설정을 해줄 겁니다. 어떻게 야물을 편집하기 쉽도록. 그래서 VIM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VIM이 없죠. 그래서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DNF로
네, 이렇게 해주고요. 또 뭐가 필요하냐? VIM도 이제는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플러그인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설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Git가 있어야 됩니다. Git. 아, Git가 있어야 돼요. Git도 같이 설치를 해줍니다. Git는 뭐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걸려갖고. 네, Git 설치가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Git를 설치해줬고, 그 다음에 VI를 이제 편집기를 설치를 했죠. 그러면 VI를 이제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아, VIRC도 있지만은, 그 VIM의 설정은 이제 분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들. 분들 말고도 다른 거 있었는데,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요것만 써봐서 요것만 압니다. 예, 좀 더 편한 방법을 알고 계시면 그거 쓰셔도 돼요. 저는 요거를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요 디렉토리에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VIM은 이제 VIM RC 파일을 쓰죠. 그래서 RC 파일이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카피 앤 페스트해서 집어넣을게요. 네, 이렇게 집어넣죠. 집어넣고 요거를 핵심은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핵심이에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 코 때리는 것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플러그인들을 여기다가 적어놓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플러그인 인스톨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걸로 나오죠. 설치되는 걸로 나오고요. 몇 가지 이게 그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상태바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있고 뭐 몇 가지들이 있는데 저거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뭐 두 가지 정도. 네, 야물 파일을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야물 파일이 있어야겠고 그다음에 라이트 라인이라고 해서 밑에 여기 이제 그 여기 밑에 상태바를 표시해 주는 거. 아,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요거는 몇 개를 이렇게 다시 지워서 뭐 좀 더 많은 걸로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뭐 256 색채를 이제 하라고 이제 하는 건데 컬러 스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그인 이렇게 추가되면 반드시 플러그인 인스톨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아, 저장했다 안 나갔다가 들어가요. 그래서 해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 플러스 했죠. 이거 이제 Git으로 다 다운 받듯도 받기 때문에 Git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밑에 상태바가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상태바가 생겼고 컬러 스킨을 이렇게 런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야물 편집을 위한 준비는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VI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네, 합의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매우 유용합니다. 요거 자체가 굉장히 유용한 기본적인 어떤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서블을 해줘야 되는데 엔서블은 여기다가 해줄 건데 엔서블 보이지 않는 디렉토리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거고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엔서블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갈 겁니다. 보안 설정을 위한 엔서블들을.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